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만금 잼버리가 이 전북도 단위에서 중점적으로 기획되고 그리고 유치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만금이 지금 파행을 겪고 나니까 이게 지금 중앙정부 탓이다 또는 이 새정부 탓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도했던 언론을 보니까 특히 전북에서 발행되는 언론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전북 도의 잼버리 추진 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방 정부가 국가적 행사로 기획하고 있다. 자, 전북 도민 희망의 땅인 새만금에서 개최된다는 점 역시 의미가 남다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방 정부가 국가적 행사로 기획하는데 이게 세계 최초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잼버리가 새만금 발전과 전북을 알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열정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민숙 전북 도의 잼버리 추진 단장이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5일 달에 전북일보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윤덕 의원, 이번에도 이 공동집행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김윤덕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도에 시사 전북 닷컴에서 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 전북이 유사 이래 최초로 세계 3대 이벤트를 치러냈다는 자부심은 앞으로 이후에도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할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북이 그동안 뭐 F1 이벤트를 했고 그건 전남이었죠. F1 이벤트 했고 그래서 이 전북이 유사 이래로 세계 최대 이벤트를 치렀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할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비판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남 도민일보가 2020년도에 한 인터뷰 보면은 그 당시에 새만금 잼버리 준비에 송하진 집행위원장 전북도지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 당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치 직후에 바로 전담 분수를 신설해서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성가족부 한국 스카우트 인맹과 힘을 모아서 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정 잼버리 종합계획 마련에 나섰고. 잼버리 부지 기반 시설 기본 설계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달부터 진행된 잼버리 부지 매립 공사가 60%가 진척이 됐는데 연말이면 프레 잼버리 구간이 먼저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앞으로 상하수 등 기반 시설을 빠르게 구축하고 글로벌 리더 센터 건립 추진 그리고 도민 운동을 포함해서 14개 시군 연계 사업 등의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전북의 소리에서 지금 그동안 새만금 잼버리 관련해서 자, 이게 많은 기사가 흘러나와 있는데 자, 이걸 보면 우선 이렇게 하나씩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전북도 잼버리 관련해서 이민숙 잼버리 추진 단장의 인터뷰입니다. 이민숙 추진 단장입니다. 이민숙 이분입니다. 인터뷰 내용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보면 자, 여기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 중심의 지방정부 주도의 잼버리 준비하는 이민숙 전북도 잼버리 단장입니다. 지방정부 주도. 자, 이게는 바로 전북도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 11월 5일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기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잼버리는 이 전북도가 유치를 했는데 앞으로 도가 이 획기적으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전 국민과 세계 홍보하는 것도 이단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기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단장은 잼버리 추진단은 잼버리 개최 효과를 도내 모든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각 시군의 문화, 체험, 관광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발굴 중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잼버리에 대해서 잼버리 대를 직접 만들어 나간다는 데 기대감과 설렘이 여전히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 콘텐츠를 채워 나가는 일도 아주 보람되고 즐겁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당시에 전북도가 주도돼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는 걸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시사 전북닷컴에서는 그 당시에 지금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위원장이 돼 있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전북 비상 동력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여기에 김윤덕 의원의 인터뷰를 싣고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 그런데 이번에 이 김윤덕 의원이
잼버리가 열리기 전에는 성공 기대한다, 뭐 만만한 준비를 다 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온열 환자가 발생하고 시설 설비가 없다고 하니까 자취를 쫙 감췄다고 해서 조선일보가 어디 갔나 이랬습니다. 이분이 그동안 쭉 여기서 위원장을 맡아봤는데 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나 했더니 나중에 이분이 나는 현장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정부는 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정에 의해서 전북의 염원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 타당성 면제 조기 건설을 확정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새만금 잼버리 외에 뭐 이 국제공항 이런 데 부대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대 시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윤덕 이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은 앞으로 여기에 어떤 게 있나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는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세계 국제 행사에 비해서 재정 부담이 매우 적은 반면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국가적으로 6조 7천억 원이다. 전북에는 3조 7천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나 선수촌 아파트 또는 큰 규모의 애소실 건설 등에 필요한 수조원의 예산에 들어가지만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시설을 지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이 파급 효과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를 유치함으로 해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최지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하고 국제적 이미지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를 하고 있죠, 지금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신경을 쓰고 챙기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잼버리 활동을 하던 모습에 김 의원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거수 경례를 하면서 잼버리 활동을 하던 모습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치룰 수 있을 거다. 준비 잘 돼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자, 그래서 지금 잼버리와 관련해서 지금 이 김윤덕 의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원들 이 보면은 잼버리와 관련해서 전북시사닷컴 이야기를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여기 송하진 집행위원장. 자, 이렇게 송하진 집행위원장 2020년 8월 25일 날 전북 도민일보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치 직후 바로 전담부스를 신설해서 체계적인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여성가족부 스카우트 연맹 등과 힘을 모아서 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정, 잼버리 종합계획에 마련했다. 잼버리 부지 기반시설 기본 설계를 마무리했다. 2020년 올해에는 2020년 1월 달에는 여기 관련해서 자 먼저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송하진 이 집행위원장 이분입니다. 이분은 그 앞에 전북 도지사였습니다. 자, 이분 인터뷰를 봐도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제 언론에 나온 걸 보면 만반의 준비를 말로만 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말로만 한 것 아닐까. 여기도 보면 세계 잼버리를 계기로 새만금을 생태 문명의 시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랜드마크로. 랜드마크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잼버리를 통해서 전 세계 전북을 알리는 일뿐만 아니라 새만금 조개 개발, 고속도로 등 SOC 확충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개 부대 개발에만 신경을 쓴 것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원래 그 목적에는 이렇게 신경을 못 쓴 것 같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많은 뭘 개발하고 어떻게 하겠다 뭘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실제로는 한 게 없다 이렇게 한 게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잼버리와 관련해서 이 초기에는 이렇게 많은 뭐 전 이 지자체가 중심이 되었고 개발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는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밝혔지만 그러나 그들 인터뷰 내용과는 달리 이번에 행사를 쫙 열어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막 자신감 있게 한다 해놔놓고 지금 이제 뭐 문제가 생기고 터지노니까 일제히 중앙정부 탓을 하고 있거나 야당은 지금 중앙정부 탓을 하고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